3번 누르면은 와우. 중간 없니? 중간 좀 난감스럽고요. 일단 불을 꺼볼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보사기들 메리크캣입니다. 사실 지금 이건 잠옷이고요. 지금 자기 전에 제가 오늘 배송 온걸 뜯다가 제가 주문한 방망리 할머니가 나왔었던 그 여배우 조명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게 이걸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드마가 알려줬는데 괜찮다 해가지고 요거를 사봤거든요. 유튜버들도, 뷰티 유튜버들도 쓰기 괜찮은지, 아니면은 이제 정말 캠핑용인지, 아니면 일반인 분들도 뭐 있으면 좋은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그냥 네이버에 여배우 조명이라고 치면 나오고요. 레토 충전식 LED 랜턴 이제 해가지고 여배우 조명이라 해가지고 14,900원에 옥션에서 이제 판매를 해서 14,990원.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배송비는 2,500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열어보면은 짠! 이렇게 이게 이제 랜턴이에요. 조명이, 형광등 같죠? 이렇게 조명이 딱 있고요. 거는 걸, 이거 있죠? 스트랩 걸이. 이거 이게 두 개가 들어있고요. 포트, 이제 전원 포트는 없어요. 이제 충전하는 요 선만 있고, 5핀짜리인가? 마이크로 5핀이 있고요. 여기 앞쪽에 이렇게 USB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충전하고, 여기다 이제 USB 포트 꽂아가지고 뭐 이제 또 하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요 끝에 이거 각각 있는 요거는 자석이네요. 그래서 어디 철 같은 데딱 붙여서, 그러기 좋겠다. 공사장에서 찍기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트랩, 이렇게 어디든가에 걸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 전원 버튼이 있어요. 이 슬링을 여기에다가 딱 이렇게 걸면 된다고 하네요, 양쪽을. 이 안에는 78개의 LED 불빛이 들어있고요.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고, 무게는, 엄청 무겁진 않거든요? 그렇게 케이스 인증돼 있네요. SOS 불빛 모드가 있어. 이걸 충전을 완전하게 하면은 6시간 동안 이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와, USB 포트가 왜 있나 했더니, 스마트폰 및 다양한 스마트 기기 충전을 요구를 할수 있어요. 이거는 랜턴도 되면서, 이거 조명도 되면서, US, 외장 배터리도 된다는 거야. 쩐다. 끝에 위치한 전원 버튼을 그냥 눌러주면 LED 램프가 켜집니다. 와우. 한번 누르면 컬러가 전구색이 나오고, 두번 누르면 주광색이 나오고, 세번 누르면은 와우. SOS 모드로 바뀐다. 이게 SOS인가 봐요. 그리고 네번 누르면은 전원이 꺼집니다.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이런 식으로.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여배우 조명이라 부를 정도로 이제 괜찮은지 한번 일단 불을 꺼볼게요. 지금 저기 뒤에 형광등밖에 안 켜져 있는 상태고, 이게 거의 빛 지금 안 했을 때, 최대. 너무, 이 주광등이 너무, 너무 차갑다, 빛이. 이거 카메라 설정을 많이 맞춰야 될것 같은데? 얘는 또 너무 노랗죠? 중간 없니, 중간? 중간 한번 자동 모드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동 모드로 맞춰놓은 거거든요? 자동 모드에서는 지금 좀 지금 자동 모드에서 좀덜 창백한 건 있어요. 혹시 이렇게 모드를 많이 바꿔야 될것 같아요, 카메라에. 근데 지금 이게 하나라서 좀 난감스럽고요. 멀리서 놓고 써야겠어요. 빛 광량은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사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세 개를 샀습니다. 이럴 것 같아서 하나는 분명 뭔가 모자랄 것 같아서 세 개를 샀는데 잘 샀네요. 한개 가지고는 사실 영상이나 블로그용으로는 좀 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세개 이상 사도 이런 전문 링 조명이나 다른 조명보다 훨씬 싸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설치만 잘 하면은. 그래서 그냥 일반이신 분들은 그냥 하나씩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원래 하던 모드로 돌아왔고, 만 얼마 주고 샀는데, 가격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밤에 뭐 운동을 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낚시하시는 분들 특히 라이딩 이런 분들 되게 좋을 것 같고, 전동 킥보드에도 달아도 좋을 것 같아요. 영상용으로는 하나로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한네개 정도는 있어야지,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네개 정도는 있어야지 쓸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블로그용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블로그용으로 이제 멀리서 두고 사진 찍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애매해. 아무튼 여기까지 밀크캣의 여배우 조명의 솔직 리뷰였고요. 참 세세한 면에서는 지금 퀄리티도 되게 괜찮고 잘 만들긴 했어요. 자석도 있고 잘 만들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직업의 목적성과는 조금 애매한. 근데 원래 그렇게 나온 게 또 아니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안녕. 이거 잘 써야 되는데. 안녕.